놓고 너희 아범을 앞에다 놓고 네.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도 젊어지는 기분이다. 네. 야야 저기 이제 차서방도 우리 식구가 된 것 같고 28년 조서방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되는 것 같고 네. 사위들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다. 좋으시죠? 그래 그래 좋다. 잘 보내세요. 어머니 건강하시고요. 할머니 안녕하세요. 어 안녕. 아 그래요. 쉬세요.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. 네. 네. 위에 선 올라가고 참 좋을 것 같아요. 김남희 씨 잠깐만. 어? 놈이야. 할머니. 어 엄마. 나 사랑이 왔을 때 엄마 집안에 뭐 시킬 거 많이 시켜. 아이고 일을 잘해서 많이 시키겠다. 엄마 우리 건강하시고요. 잘 주무세요. 어이 알았다. 네. 자 김남희 씨. 끊어버렸대. 그런데 우리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있네. 우리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있네. 정선을 보는데 정선이 하나도 없네. 아. 내가 기대리는 마음 간절하네. 네. 조금만 생각 좀 해라. 그러니까네. 빨리 알겠습니다. 정선 좀 보였으면 좋겠네. 알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나올 것 같아요. 기대가 크다. 그럼 왠지 알아. 네? 그냥 왠지. 나는 이쪽에 앉아. 얼굴이 못 들어가야지. 잘 지켜야지 이거. 네. 아버지 그러면 설거지도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? 그렇지. 와, 근데 28년 동안 네. 한마디도 안 들으셨어요? 안 하는, 아니, 안 하는 거에 대해서? 이 집에는 저 아들이 한 명이니까 네. 아들 한 명이 귀하잖아. 네. 아들 하면 귀한 만큼 타격이 귀하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우리 안부가 알려주지. 아. 아, 다 됐지, 이거? 네. 다 됐습니다. 그 위치가 된 거. 여기가. 어이야.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. 고생하셨습니다, 아버지. 네? 수고하셨습니다. 저 카페에 묶어. 네. 이제, 고투 배달 하자. 네. 아버지, 그 혼자 오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. 혼자 없네, 아들. 혼자 없네, 아들. 근데 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아, 지금 그러니까. 좀 낫죠. 혼자 사게 오니까 네. 장모님이 기분이 걱정 안 되지. 그렇지 않겠나, 그지? 아버지랑 같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버지가 그동안 혼자 안 오셨다가 28년 만에 오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죠. 빨리 쉬세요. 피곤하시겠어요. 네. 아버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분이 아니라 30초면 바로 주무실 것 같아요. 아, 좋았습니다,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다시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늦었어요. 네. 아, 조서방 수고 많았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불 끄겠습니다. 아, 수고 많았고. 아. 시원하니까 좀 오늘은 고도 아프다, 그지? 네. 네, 푹 주무세요, 아버지. 왔네. 비 안 오던가? 야, 오다가 그치더라고. 아, 그쵸. 아, 아버님 계셨네. 아버님, 저 자네 온다고 내가 그래. 이야기했지. 오늘 일하실 시간인데. 그래, 그래. 오늘은 그 자네 모처럼 혼자 온다고 안 나가시고 계시대. 안 나가는 거 좋은데 아버님. 너무. 양말, 아, 양말 너무 이쁘게 신으셨네요. 어, 그래. 예, 아, 아버지 양말 네. 탐나네. 자네 하나 줄까? 예? 네. 자네 하나 줘? 아니, 전 아직 필요 없습니다. 좋아요, 아버님? 응, 여기 하나 있는가? 하나, 이거 하나 신어. 이건 좀, 아버지 근데 이거 장갑 아니에요, 장갑? 장갑. 신어봐.
색깔은 좀 젊어 보이네. 나 태어난 처음 신어보네, 발가락 양말. 아, 너무 불, 이거 하나 다 아니, 깨야 돼? 아니, 맨소방은 안.